친구들 안녕! 카톤이에요! 지난주부터 자꾸 리본 언니가 안 나와. 리본 언니 어디 간 거야? 나 리본 언니 주려고 오늘 맛있는 우유 아이스크림도 준비했는데 아유 리본 언니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언니! 리본 언니! 언니! 미안해요 늦어서. 네. 이렇게 더운 날 그렇게 뛰면 어떡해. 진짜 더워요. 리본 언니를 위해서 내가 우유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지. 조금 기다려. 우유 아이스크림? 어쩌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속상해 속상해. 리본 언니 주려고 내가 우유 아이스크림 만들었는데 리본 언니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이게 다 녹아버렸잖아. 어떡해. 하찬이. 네. 좋은 방법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얼마 전에 네. 우유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가 배워왔거든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 제가 준비물을 가져올게요. 아. 하찬이. 네. 여기 있는 얼음과 소금과 지퍼백만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후딱 만들 수 있어요. 지퍼백에 네. 우선 우유를 담아줄 거예요. 아. 와. 이게 우유를 이렇게 담는다고 얼음이 된대, 아이스크림이 된대, 친구들. 자, 이렇게 담아놓고. 큰 지퍼백에는 얼음을 담을 거야. 얼음을 여기다 담아요? 네. 아, 리본 언니, 근데 진짜 갑자기 기대가 돼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아이스크림을 빨리 먹고 싶어요. 빨리 해요. 언니가 이렇게 해서 정말, 아이스크림이 될 수 있을까? 너무 시원해요. 친구들도 이렇게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대요. 우리 리본 언니 따라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소금을 이렇게 넣어줘요. 와,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줘요. 소금.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우유. 우유를 넣어줄 거예요. 와, 우유를 이렇게 넣어요. 우유를 넣고 잘 받아주세요. 근데 언니 이게 우유가 이 안에서 쏟아지지 않게 해야 되겠네요. 네. 꼭 닫아야 돼요. 오, 그래서 지퍼백을 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구 짐을 넣어요. 짐을 넣어요? 한 번을 짐을 넣어요. 한 번을 짐을 넣어요? 어떻게 한 번을 짐을 넣어요? 100번도 짐을 넣기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해볼게요. 와, 친구들 너무 시원해요. 아, 진짜 시원하다. 친구들 장갑 끼고 하세요. 와, 손이 너무 시원해요, 친구들. 얼얼해요. 얼얼하고 시원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너무 안돼. 하토니. 네. 이제 네. 두둔. 연짜. 에이, 이게 진짜 얼음이 될까? 정말 이상하네. 달라졌죠? 아까랑 너무 달라졌어요. 자, 보세요. 짜잔. 따라라라. 와, 뾰로롱. 내 것도 열어볼게. 네. 와, 리본 언니. 와, 얼음이 됐어요. 정말, 우유 아이스크림이 됐다. 와. 빨리 됐죠. 와. 리본 언니 말대로 정말 우유 아이스크림이 완성됐어요. 정말 시원해요. 드셔보세요. 나도 맛도 봐야 되겠다. 아까 내가 준비한 거랑 좀 비슷해요. 와,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시원해졌다. 와, 정말 시원하고 우유 맛이 나요. 집에서 친구들도 같이 만들어보세요. 여기다가 팥 넣으면 팥빙수 되네요. 와, 진짜 재밌다. 그럼 여기다가 잼도 넣고 젤리도 넣고 그러면 더 맛있겠어요. 그쵸? 떡도 넣고. 근데 우유가 아이스크림이 됐잖아요. 네, 언니. 너무 신기하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더 신기한 일이 더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성경에는 진짜 예수님이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신기한 건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나도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떠서 먹었는데 포도주가
난 그게 너무 신기해.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것을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몸을 변화시키고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어. 언니, 그 노래 아세요? 어떤 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 나 그 노래 알아요. 아! 우리 그럼 같이 해볼까요? 네, 그 노래 같이 해봐. 어, 친구들도 그 노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찬양을 이제 매일매일 불러볼래요. 어, 나도 매일매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할 거예요. 저도요. 어, 리본 언니가 오늘 이렇게 우유를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너무 재밌었고요. 또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기억해주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씩씩하고 시원하게 지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안녕!